자, 가릴 택, 버두, 사귈 겨, 갈지, 있을류, 바소, 돌보, 더할 익. 그래서 태우 교지면 유소 보익이니라. 신습 한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릴 택. 이거는 손수. 이게 음이 되면서 이게 택으로도 읽고 역으로도 이제 발음 나는 발음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눈목자죠, 눈목자. 눈목자에 해가지고 이거 이제 역보다는 뜻입니다. 역볼 역자. 그래서 이제 이게 눈목자에다가 이게 눈의 뜻이고 눈목자를 가로 세로 형태를 가로로 바꾼 거죠. 그리고 요거는 행자인데 원래 여기 쇠고랑을 찬 죄인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요 행자가 우리 이거는 행복할 행자로 알고 있는데. 행복한 거는 내가 죄인이 안 돼서 이렇게 다행이다. 그래서 다행행자로 쓰이는 건데 원래는 요 모양이 쇠고랑을 찬 죄인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쇠고랑 차지 않았다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그래서 다행행자로도 쓰이는 건데 여기에 이제 그 눈목자가 씌어가지고. 죄수를 이제 일렬로 쭉 세워놓고, 저 우리가 이제 그 증인 뭐 이렇게 할 때, 범인 가려낼 때 일렬로 쭉 세우고, 이렇게 가려내다. 죄인을 저 사람이 범인이다 하고, 이제 가려낸다는 그런 뜻에서, 가려낸다. 그래서 가릴 택자가 나온 겁니다. 가릴 택자. 그래서 여기 손수를 넣어가지고, 저 사람이 범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죄인을 가려내는 걸 갖다가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는 요거는 상행자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형성자가 되겠고 그래서 사람이 정강이를 서로 억구와 발인을 갖다가 교차해가지고 이렇게 걸어놓은 모양에서. 사람이 사귄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사귈교. 그 다음에 이제 바소는 요 지기의 호는 집을 의미한다 그랬죠. 집에다가 이렇게 도끼를 딱 걸어 놓아가지고 지위가 높은 사람. 옛날에 도끼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죠. 옛날 삼국시대에는 도끼는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사는 곳, 사는 장소를 갖다가 이제 의미한 글자입니다. 바소자는. 그 다음에 이제 도울보. 자, 이건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으로 쓸땐 이렇게 쓰고 이게 옷의라 그랬죠. 옷니다가 요 보는 음을 나타내면서 그래서 원래 돌보도 되지만 기우다, 깊다. 우리가 옷이 빵꾸가 나면은 찢어지거나 하면은 헝겊되기를 보충해가지고, 헝겊조각에 도움을 받아서, 고친다, 보충한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더할 익자. 자, 더할 익자는, 요건 상형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접시. 예, 그런 명자라 그랬죠. 접시에다가,
물건을 이렇게 더 수북하게 물건을 쌓은 모양을 갖다가 예, 더할 입자, 더할 입자라고 하면서 여자가 또 이런 또 의미로도 쓰입니다. 요 삼수변에 여자는 이렇게도 쓰죠. 그래서 요걸 물 숫자를 옆으로 누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거는 이제 이때는 이제 뭐 세숫대야가 되겠죠. 세숫대야 그릇이니까 그릇에다가 물이 담겨져 있는데 여기에 또 물을 더하면은 넘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넘칠 일자가 됩니다. 이렇게 쓰이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뜻을 한번 새겨보죠. 벗을 가려서 이에 사귀면 반드시 돕고 더하는 바가 있느니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벗이라고 아무나 이렇게 막 사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벗을 보면은 불량스러운 아이도 있을 거고 또 참하게 공부만 잘하는 아이도 있을 거고 그래서 진정한 벗을 가려서 잘 사귀어야 도하고 보태는 바가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